이거 아직까지 안 구했잖아 태우야. 12 빼기 기억을 안 구했잖아. 지금 올리고 그거 이거 안 하고 얘 이거부터 하면 안 돼. 지워야지. 태우야 요거부터 다 하고 나서 다시. 자 요거를 써. 아직까지 50을 다 안 썼잖아. 12 빼기 기억은 태우야. 아니 너 이거 다시 해봐. 다시 문제를 다시 읽어. 아이도 지친데 부모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. 여기 다시 써. 12 빼기 기억은 7 하고. 12 빼기 기억은. 아니 그거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. 싫어요. 너무 싫어요. 태우야 용에서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식을 어떤 셈을 해야 돼? 싫은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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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봐. 뭐 한다고? 뭐 하겠다고? I'm confused. 너무 하신대요. 와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 네모를 구하려면 얘를 넘겨야 되잖아. 어떻게 해야 돼? 네모는 네모는 식으로 써봐. 네모는 답을 머리로 네모는 생각하시면 네모는 4 야 야 아직 5분 남았어. 일로 와 태호야. 네 문제만 더 풀어. 네 문제 절대로 안 돼. 절대로 안 한다. 일단 하자. 3번. 딱 한 문제. 머리 계속 쥐어뜯고 있어요. 8 더하기 3은? 왜 8 더하기 3을 해 근데? 12. 아 8 더하기 3이 12야? 다시 더해봐. 8 더하기 3이 뭔가? 11. 어머니의 지침이 느껴지는. 저도 지금 엄마가 얼음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웃긴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속 터지죠. 아, 맞아요.